이번 시간 카메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월드 브라우저에서 카메라를 선택하시면은 우측 상단에 오브젝트 대화 상자에 카메라에 관련된 설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카메라의 종류를 나타내는데요. 메인 카메라, 제 현재 이 부분을 뜻하는 거고요. 탑 카메라는 위에서 바라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포칼, 블러, 포커스, 익스포저, 헤이시 있는데요. 이것들은 카메라에 관련된 아주 세부 설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포칼이라는 것은 FOCAA죠. 이건 카메라의 초점 거리를 표시하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거는 값이 클수록요. 값이 클수록 렌즈 배율이 올라옵니다. 렌즈 배율이 증가되는 거고요. 증가된다는 얘기는 줌인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값이 작을수록 렌즈 배율이 작아집니다. 감소가 되는 거죠. 렌즈 배율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거는 줌 아웃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풍경 사진 경우, 풍경의 경우에는 한 24에서 한 35mm 정도의 포칼 렌스 값을 갖는 게 가장 일반적이고요. 이 값, 이하로 내려가거나 또는 35mm 이상이 될 경우에는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 조금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메인 카메라 상태에서 이걸 한 20mm로 해볼까요? 자, 줌 아웃 되고요. 그다음에 30mm, 줌인 되죠? 34mm, 그다음에 40mm 이런 식으로 카메라 렌즈 비율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블러하고 포커스는 피사계 심도를 이용해서 약간 블러링 현상을 일으키는데요. 블러는 흐리게라는 뜻이죠. 흐리게라는 뜻인데 이거는 아래쪽에 있는 포커스를 이용해서 초점 거리에 따라서 흐리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만들어주는 거. 이걸 블러라고 얘기하고요. 이 블러가 0이라는 얘기는 흐리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고요. 이걸 값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흐릿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흐릿한 현상을 일으킬 때 중요한 건 아래쪽에 포커스 값에 따라서 흐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즉, 거리 값에 따라 포커스의 거리 값에 따라서 블러가 이게 자꾸 지워져 버리네요. 포커스의 거리 값에 따라 블러가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블러가 0이라는 얘기는 뭐 흐릿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포커스는 빨간색 일선입니다. 빨간색 십자선을 의미를 합니다. 자, 블러를 한 10으로 주고요. 값을 변경했을 때 이렇게 선이 나타나죠. 지금 이게 포커스인데요. 이제 카메라 렌즈로부터 요까지 거리값이 현재 지금 보시면은 160mm라는 뜻입니다. 이게 요 포커스 지점으로부터 블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렌즈로부터 요까지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요 뒤로부터 흐릿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값을 만약에 포커스 값을 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0으로 바꾼 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눌러보면은 블러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흐릿하게 나타나고 되고요. 자, 조금씩 증가시키겠습니다. 자, 요 부분에 나타나고 있죠? 자, 요 정도 했을 때,
트레인의 중간 부분까지는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그 뒤쪽으로는 흐릿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퀴드뷰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걸볼수 있죠. 즉, 카메라 렌즈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산의 뒤쪽 부분, 요 부분부터는 흐릿하게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에 있는 메타클라우드 부분을 보면은 거의 표시가 안 되고 있죠. 자, 요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클라우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포커스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셨으면 되겠고요. 그럼 익스포즈는 노출을 변경하는 건데요. 저 빛에 대한 감도입니다. 빛에 대한 감도를 설정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실제 렌더링 된 이후에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은 이 현재 프리뷰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 누르면은 익스포저 값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조정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 부분은 그냥 선 보정이라고 그냥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지금 현재 플러스 0.99 돼 있죠. 이 값을 마이너스로 갔을 경우 어떻게 됩니다? 장면이 어두워지고요. 이 값이 플러스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장면이 밝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설정하는 것보다는 렌더링 이후에 포스트 프로세싱 옵션에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헤잇이라는 부분은 카메라의 높이입니다. 우측에 락이라고 있는데요. 락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카메라의 높이가 지면에 딱 고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카메라 뷰에서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해도 되는데 조정했을 경우 이 부분이 자동적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82mm 했을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카메라 뷰에서 실제 사용자가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하게 되면 이 값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왼쪽에 아이콘들을 보면요. 툴팁이 제대로 안 뜨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룩 카메라 알트투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카메라를 잠근다는 얘기입니다. 이 잠근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전부 비활성화됩니다. 이게 즉 이거는 카메라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카메라의 이 설정을 변경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다시 해제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Always Keep Leve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lways Keep Level. 이거는 항상 이 수치를 유지를 하겠다, 비율을 유지한다, 막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백드랍이라는 거는 이 배경 이미지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카메라 배경으로 로드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이 배경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이 모든 객체 뒤에 표시되고요. 하늘을 대체하고자 할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백드롭, 카메라 백드롭 옵션이 뜨는데 지금 배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 배경을 다 무시하고 사용자가 설정한 어떤 이미지나 또는 애니메이션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자, Use Backdrop 클릭하시고요. 여기 아래쪽에 이미지를 불러오는 아이콘이 있는데 로드라고 되어 있죠.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요. 이미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PNG나 또는 HDR 이미지 또는 EXR 이미지 같은 아주 고해상도 이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걸 적용하시고요. OK 누르시면은 보다시피 이 배경이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버리죠. 이게 백드롭이라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서 클리어 시키셔도 되고요. 또는 리무브 시키시면 제거가 되는 거고요. 애니메이트드 텍스처 옵션 클릭하셔서 현재 이미지의 경로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거는 이미지를 반전하는 겁니다. 90도 회전시키는 거고요. 자,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키는 거고요. 이건 알파 이미지입니다. 아니, 이미지를 임팩트 시켜주는 경우입니다. 자, 렌더링 할때 이미지의 비율 1대 1 그대로고요. 2로 하면 두 배로 커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OpenGL Preview Distance라는 거는 이 일종의 그립값입니다. 그립값. 현재 오브젝트와 백그라운드의 그립값. 그걸 나타냅니다. 자, 리무브 시키겠습니다. 오케이. 화면은 원래대로 다시 원래대로 들어간 게 아니라 배경이 제거된 상태로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애머스피어 에디터에서 다시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는 뉴 버튼. 자, 클릭하셔서 새롭게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스와치 투 라지스터. 아니죠. 스와치 투 타겟이어야 되나요? 스와치 투 타겟이라고 되어 있죠. 글자가 너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이거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요, 선택 사항이 카메라 대상으로, 즉 타겟으로 변환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카메라의 카메라 시작 부분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타겟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니저 카메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카메라 타겟을 선택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포커스 부분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트레인 1, 트레인 2, 트레인 3. 즉 이거는 어떤 특정 앞에서 우리가 블러라는 봤었죠. 블러와 포커스가 있었는데 그걸 선택하기가 곤란할 그 그립감을 뭐 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이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레인 4번으로 나 타겟을 변경하겠다. 그러면은 타겟 자체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어버립니다. 고정이 되기 때문에 손쉽게 포커스를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매니저 카메라라는 기능, 카메라를 관리하는 기능이고요. 여기에서 add 카메라를 통해서 카메라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제거를 하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preview 옵션이라는 걸 미리 보기 옵션입니다. 카메라에서 어떤 요, 그러니까 비포터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지, 뭐 와이어프레임, 풀 데스에이디드, 스무스 에이디드 이렇게 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에 관련된 설정은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올드 브라우저에서 어떤 카메라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탭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카메라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비포터에서 카메라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어드반스드 카메라 옵션이라고 뜹니다. 요 부분에서도 카메라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렌더링 완료된 이후에 어떤 설정을 할수 있는 부분, 그리고 카메라의 어떤 그 아주 세부적인 설정들을 여기서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 카메라 프리뷰는 미리 보기고요. 커런트 디스플레이 감마 2.20 요거는 클릭하셔서 인풋 감마와 아웃풋 감마를 제가 맞춰 주시라고 했죠. 자, 2.2로 맞추겠습니다. 2.2, 2.2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가급적 요 내부에 있는 조그만 사각형과 외부에 있는 이 패턴들이 색상 차이가 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아래쪽에 Aspect Ratio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여기서 설정합니다. 지금 4대 3이냐 또는 3대 4냐, 이거 수직과 가로의 비율을 바꿔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진, 그러니까 광대역 어떤 사진 기술, 파노라마나 뭐 그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요. 그럼 1대 1, LCD 모니터, 그다음에 16mm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또는 뭐 A4 사이즈, 297에 210 또는 210에 297 이런 지정할 수 있겠고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16대 9, 텔레비전 16대 9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해상도를 계산할 때요, A3, A4 뭐 이런 식으로 해상도를 설정을 많이 하는데 그때 적합한 게 16대 9입니다. 16대 9. 16대 9로 설정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는 프리 유저 디파인드 이걸 이용해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자, 아래쪽에 픽셀 에스펙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픽셀 에스펙이라는 거는
개별 픽셀의 종횡비입니다. 개별 픽셀의 종횡비. 이건 뭡니까?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죠.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로 고정을 하셔야 되고요. 즉, 이미지를 구성하는 것은 픽셀인데요. 픽셀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달라지면 안 됩니다. 뭐,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1.333, 1.414, 뭐,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미리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딱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1로 그냥 고정하시는 게, 픽셀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을 1로 고정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포컬 렌즈입니다. 이거는 카메라 초점 거리를 제어하는 거고요. 이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즉 카메라 초점 거리 이 부분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호리진탈 FOV라는 거는 수평 FOV입니다. 수평 FOV, 수평 필드 OV라는 건데 카메라의 수평 시야각입니다. 포컬 FOV, 버티컬 FOV, 호리진탈 FOV, 버티컬 FOV라는 거는 수평, 즉 카메라의 수평 시야각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의 수직 시야각입니다. 자, 이걸 같이 조정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설정하기가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수평 시야각과 그다음에 수직 시야각 이두 가지를 조정할 건데 이 카메라 미리 보기 포컬 렌즈를 일단 지정하시고요. 그다음에 미리 보기 상태에서 카메라의 높낮이 이걸 조정하는 게 가장 편리합니다. 그러면 렌즈 변형이죠. 이거 변형, 아브레이션, 렌즈 변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카메라 렌즈 수차 비율을 조정하는 겁니다. 렌즈 수차라는 거는 변형을 뜻한다. 변형. 카메라 렌즈 수차 비율을 조절한다라고 하는데, aberration. 수차 비율이라는 거는 카메라가 약간 볼륨 렌즈냐, 즉, 볼륨 렌즈냐, 또는, 볼륨 반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목하냐, 볼록하냐, 이게 뜻이죠. 오목 렌즈냐, 볼륨 렌즈냐. 이걸 저장하는 건데, 이 음의 값은요, 마이너스 값도 가지고 있는데, 음의 값은 핀 쿠션이라고 얘기합니다. 핀 쿠션, 변형. 그 다음에 양의 값은 배럴 왜곡이라고 합니다. 배럴. 이것도 왜곡이고요. 즉,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은 약간 오목하게 그렇게 바뀌고요. 플러스 값을 주게 되면은 약간 볼록하게 바뀌게 됩니다. 즉, 배럴이라고 해서 와인을 담는 통 있죠. 볼록한 거.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값은 안으로, 렌즈가 안으로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걸 여기서 설정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호리진탈 필름 옵셋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필름의 옵셋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버티컬 필름 옵셋이라는 거는 필름의 수직 방향 옵셋, 수평 방향 옵셋 조정한 거고요. 그냥 파노라마 형태로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파노라마 뷰를 선택하시면은 수평과 수직 방향의 파노라마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에서 사실적인 어떤 렌더링 방식이 아니라 비사실적인 렌더링 하고자 할때 이걸 또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애드 버튼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non photorealistic rendering option이라고 뜨는데요. 자, 여기에서 잉크 형태, 그다음에 드로잉 방식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 걸면은 사실적인 렌더링이 아니라 비사실적인 형태로 렌더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측은 카메라 렌즈 보정인데요. 이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봤었죠.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메라에 관련된 설정 부분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